어디 보자. 아, 우리 댕댕이를 구출할 때 쓰는 거거든요. 케이지 이거 박스에다가 우리 흰둥이 데리고 오늘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 아니야, 나오면 안 돼. 들어가. 미안해. 너 나오면 안 돼. 오늘 잠깐만. 좀만 참자. 가자. 저기. 아, 오늘 날씨 정말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저 두꺼운 거 입고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 붙어있는 긴팔까지 입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여기 영하 3도, 4도는 아니고 어제 저녁에 2도였는데 새벽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얼음도 얼었어요. 저희 산에는 얼음도 얼어가지고 땅에는 얼음 소리가 들려요. 진짜 와, 얼마나 추운지. 이제 겨울이에요. 흰돌아, 아니 변돌이구나. 가자. 아이고, 가자. 고생했다 오느라. 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고. 가자. 고생했다 오느라. 오, 추워. 빨리 가자. 어디다 올리면 될까요? 흰둥아, 너 몸무게 뭐 키우냐 보자. 너가 6.5kg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네, 흰둥이? 자, 우리 목줄 좀 빼자. 일로, 흰둥아, 일로. 네, 여기 뭐 평상시에 관리 중인 기저질환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 제가 얘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유기견이에요, 얘도. 근데 지금 하여튼 건강한 것 같아요. 집에서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큰 별다른 증상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상 좀 걸렸는지 네. 확인을 해본 다음에 딱히 뭐 심장상 좀 영상 평가가 안 나오면 네. 오늘 심장상 좀 같이 예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벌벌 떨어요. 긴장인지 이런데 아마 낯설 거예요.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비용 없이 해드리려고 진행을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외부의 생충이나 뭔가 걸렸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아, 네. 여기 사이시에 있는 이거에 심장산충이긴 하거든요. 됐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왔고요. 아, 네, 됐습니다. 여기 혹시나 오줌이나 통을 쌀까봐. 아, 네네네. 지금 감사드리긴 한 거거든요. 아, 네네. 아유, 고생했어요, 이보다. 아이고, 이거 그. 여기 보시면은 수술 부위 그렇게 튀어나오질 않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의료용품들을 붙여놨거든요. 아, 됐습니다. 뭐 복사하실 필요 없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장시간 작용하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까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 진행하신 네. 접종은 지금 네. 수첩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선생님. 그래서 그거 갖고 가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아마 앞에서 네. 그 핑크색 소독기 챙겨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하루에 두 번 네. 이상 소독하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 온 김에 그다음에 제가 또 선생님도 좋은 의미로 이걸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의미로 하려고 아, 네. 오늘 딱 중성화병만 받을게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아요? 네, 싫어. 네,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어, 청주 나래 동물병원 우리 센터죠? 네. 김은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 흰돌이 수술 잘 마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날이 오후가 됐어요. 하루가 금방 가네요. 청주 한번 갔다 왔더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흰돌이 지금 멍 때려요. 이제 남자 구실 못 합니다.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새끼를 못 가질 뿐이죠. 이제 얼른 가서 우리 흰돌이 집에 가서 좀 쉬게 놔두고 전적 준비를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다 갔어요. 종합 뭐 예방부터 검사 접종과
사살까지 그 심장 사살까지 예 전부 진료 받고 왔는데요. 우리 흰돌이 우리 저희 나래 김현태 원장님 덕분에 잘 받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닌데 비용도 많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절감을 해주셨어요. 정말 저렴하게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흰돌아 고생했어. 에이 눈물 봐. 에이 이 새끼 눈꽃 봐. 고생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안 그래? 아이고 기다려봐. 맛있는 국물이랑 같이 해줄게. 네. 너희 아빠 병 갔다 왔어. 응? 이 새끼들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들었어? 우리 꽃머리 한 마리 저쪽에서 자고 있네. 두 마리, 세 마리는 자고 있고. 너희 두 마리는 깼고. 너 대빵. 우리 간땡이. 야 간땡이. 엄마 또 뼈다귀 또 뺏어 먹을 거야? 왜 나왔어? 얼른 들어가. 춥다. 에휴. 뼈다귀에 국물 맘마 먹자 우리 신돌아. 아 그래. 신돌아 뼈다귀하고 국물 먹자. 입맛 없어? 먹어봐. 맛있어. 너가 좋아하는 뼈다귀잖아. 에휴. 그거 왜 자꾸 풀려고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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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풀러 또 풀러 또 풀러 또 풀러 또 풀러. 야야. 어떻게 돼? 야, 너 진짜 이거 너 선생님이 계속 하라고 했단 말이야. 얘 풀는 방법 알아요. 기가 막히게 푸르네. 아, 너 어떻게 자꾸 산화집은 아닌데 힌두가. 아, 얘 진짜 몇 번 해줘도요. 한 100번은 빼는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 근데 왜 두 가지 왔어요? 얘 두 가지인데? 사고라고요. 우족인데 국물 더 진하게 나라고. 아 이렇게 국물 더 진하게 우러난대요? 네. 그럼 얘가 우족이네. 그렇죠. 살 되게 많아요. 네. 봐봐요. 냉장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아 냉기네. 냉장이네. 네. 냉동 아니에요. 다 냉장이. 와 이거 살 먹는 건데 이거. 그렇죠. 살 봐요, 살 봐. 국장님, 살 되게 많아요. 와, 살 엄청 많아.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살 겁나 많아. 이거 사람이 먹는 건데. 이거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사나라 애기들. 줘야 돼요. 젖잘나오게. 사람도 잘 먹어야 애들도 잘 보는 거예요. 저도 좀 줘요. 다음에 오실 때. 일단, 얘 우죽이랑 사골뼈 같이 넣어야 잘 우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뼈봐, 튼실하네. 얘가 사골이고요. 얘는 우족이에요, 우족. 우와. 나도 못 먹는 거는 얘네들이 포식하네. 이거 저 먹으러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 아니에요. 애기들 줘야 돼요. 아니, 그거 같이 넣고, 아니, 얼른. 이거 사람이 먹는 건데. 이거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넣고 푹 가주세요. 살, 살코기도 먹게. 그래, 제가 우리 애들 위해서 양보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네. 야! 그렇죠, 많이 먹어라! 다 집어넣어요. 어, 그렇죠. 많이 먹자. 일단, 불을 이제 켜야 돼요. 자, 저 기운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됐죠? 아, 터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푹 밤새 끓이면 돼요. 육광을 찾아주세요. 뚜껑 어디지? 저 보세요. 어우, 푹 우러났는데요? 와,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것 봐요. 우러났어. 오, 냄새 봐. 이거 완전 국밥인데? 와, 이거 봐요. 우족이 그냥. 와, 살 또 돌아. 맛있겠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야, 두 개씩만 주죠? 네. 한마, 둘, 셋. 그 솜찍은 뭐 맛있는데, 이거. 먹을까요? 먹을까, 우리? 양보하자고요. 오늘은 애들한테 양보하자고요. 자. 풀어주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돌아다녀봐. 산만 돌아다녀. 산만 한번 돌아다녀봐. 꼬물이도 다 자는 거야. 꼬물이도 다 자는 거야. 풀어놨어요. 오늘 처음 풀어줬어요. 어우, 되게 좋아해. 어이구. 와, 두 발로시네. 오, 어, 제동둥이다, 얘. 아, 얘 유기견 맞아요? 작가님한테 가봐. 산모야, 고기 주신대, 작가님이. 맛있는 고기 주신다네. 밤새도록 끓었어요. 저 사골 두 개. 야, 얘는요, 돼지 오족이랑 저 잡뼈 다 섞었는데, 어우, 되게 냄새 너무 좋아. 와, 푹 우러났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먹을 거. 와, 우. 야, 밤새 구웠더니 우러났어. 찐국이야, 찐국. 찐국도 아니고 찐국이야. 그거 살코기잖아요. 그건 오돌뼈. 와, 잘 먹네. 와, 그, 어, 안 뜨거운가 보네. 잘 먹네. 오돌뼈도. 와,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작가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는 해줘야죠. 아이고, 등뼈도 푹 와서 애들 먹이고, 사료도 챙겨주시고. 진짜 고마워요. 야, 이거 애들 깔아주려고 해준 건데. 와, 진짜 낙엽판 해놨어. 낙엽판 해놨어. 누가면 우리 작가님 정육점 따님자고 오해하시겠어. 아, 정육점 아세요? 매번 올 때마다 고기를 가져오니까 진짜 정육점인지 알겠어요. 그러시면 다음에 올 때 삼겹살 좀 먹자. 사골 남자 삼겹살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 아, 저 먹으라고요? 아니에요. 사양할게요. 먼저 드세요. 인둥이는 계속 먹더니 코로 파먹고 있어요. 밥도 없는. 쟤 원래 코로 박아요. 먹고 주면은 땅에 묻어요. 어이구, 잘 먹네. 제발 저 재워봐봐. 안 먹고. 쟤 또 언제나, 너 엄마 톤난다. 너, 너 저거 저 엄마 거 먹고 있어요. 와, 미치겠다. 쟤 댕댕이. 아, 쟤는 크게 될 애야. 벌써 거기 맛을 알았어. 아, 이빨도 없는 애가. 아, 미치겠다. 그 뒤에는 엄마는 여기서 먹고 있고요. 지금 애기 먹고 유인하고 있어요. 아, 애기 먹으러 유인하고 있어요? 아, 진짜 막 난리 났어요. 엄마가 새끼 보면 우르렁거릴 것 같은데. 그쵸? 잘 뜯어 먹는 거야. 엄마 거 지금 뜯고 있어. 이빨도 없는 애가. 고기 맛을 알아? 니들이? 니들이 고기 맛을 알아? 니들이 고기 맛을 아니? 아, 그 또 잇몸으로 뜯고 있어. 잇몸으로. 이빨도 없는데. 봐봐요, 발로 자세 딱 잡고요, 고기를. 되게 열정적으로 뜯는다. 열정적으로 뜯고 있어요. 아니, 정말 집 강아지 다 됐어요, 산모가. 아니, 저렇게 오랜 데 가는 거 봐. 나한테 오는 거야? 또 오빠한테 오는 거야? 아이고, 그래. 안 불난데도 오는 거 봐. 얘가요, 어쩌. 아이고. 집 강아지 다 됐어요. 빨려당. 이렇게 예쁜데 왜 버리고. 응, 가봐. 괜찮아. 산모야, 거기 아니야. 안 돼. 산모야, 일로 와. 산모야, 어디가?